인간 덕분에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번성한 개과동물 바로 코요테야. 최고 몸무게 30kg까지 나가는 중형견 정도의 덩치를 가졌지. 북쪽으로는 알래스카, 남쪽으로는 파나마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서식하고 있어. 아주 영리하여 사람을 적대하는 경우가 드물고 잡식성으로 무엇이든 잘 먹는 습성을 가졌어. 코요테의 가장 큰 천적으로는 늑대가 있어. 사자와 하이에나의 관계처럼 기회만 있으면 서로 죽이려 하지만 덩치가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무리를 이루는 늑대에게 코요테는 쉽게 살해당할 뿐이야. 하지만 북미 대륙에 인간들이 퍼지면서 늑대는 인간들에게 학살당했고 덕분에 코요테는 북미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지. 지금은 도시에도 적응하여 시카고, 워싱턴, 뉴욕 센트럴파크 등 도심 한복판에서도 자주 발견된다고 해.